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블라인드 테스트는 아니고요. 누군지 다 공개하고 다 정보 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아. 정보 제공할게요. 이분은 아주 그냥 딱 연예인이네. 연예인의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연예인을 해야 되는 분이네.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해도 괜찮은 분이야. 사업을 해도 괜찮은 분이고 그런 리더십 이런 게 있네, 이분이. 그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능력도 아주 좋고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분이네요. 그리고 겉모습은 냉정해 보이거든? 이분이 굉장히 겉모습은 차갑게 보이잖아. 근데 아니요. 속이 되게 부드러운 남자야. 의외네. 반전이 있네. 하여튼 그러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분으로 보여져요. 잘하는 분으로 보여주고 또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를 봤을 적에는 돈을 벌면 나가고 이거를 좀 반복하는 걸로 보여. 나가는 돈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근데 뭐 속쓰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나간 돈만큼 몇 배로 올 거거든. 그러니까 속쓰릴 필요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머리도 굉장히 좋으네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면 그렇게 가정 형편이 불우한 걸로는 안 보여.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재물 욕심도 많거든요. 재물 욕심도 많아가지고 재물 욕심만 부리지를 않는다면 인생의 그런 흐름이 순탄할 거로 보여요. 이분은 하여튼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추진력 또한 좋아가지고 사업가로도 성공할 수 있는 분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그리고 고집이나 아짐이나 이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분으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분은 겸손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올해 내년에 재물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주의할 거는 투기나 투자 이런 거는 올해는 피해야 돼. 무조건 손해수거든요. 그래서 투기나 투자를 좀 피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금전거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소송이나 뭐 이런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의를 조금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분이 4년 동안 이성의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결혼 소식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올해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여자가 분명히 생기긴 생길 거예요. 이성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와 있어. 그래서 뭔 스캔들이고 뭐고 뭐 이런 게 생기겠지. 그런 걸로 보여주고 이분은 물론 모든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분들을 좋아하셔. 좋아하시는데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분은 외모보다는 마음 씀씀이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이분이 배신수 사기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건강으로 봤을 적에는 관절이나 호흡기 쪽 그리고 뼈 그리고 신장 그리고 이런 디스크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올해부터 이성운이 들어왔어. 그래서 4년 동안 연달아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나는 잡히거든. 그러면은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결혼 소식이 있겠는데 웨딩마치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겉모습하고 다르게 진짜 사람이 부드러운데 되게 강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잖아. 왜 옛날에 그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선덕여왕 그 드라마를 예전에 봤었을 때 얘가 뭐로 나왔더라? 하여튼 무슨 그 미시리 아들로 나왔잖아. 미시리 아들로 나왔었었는데 그때 아, 참 사람 잘생겼네 그랬었거든. 근데 어쨌든 외모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네요. 하여튼 그러네. 어쨌든 올해 내년에는 재물의 운이 끄덕하네. 좋으시겠어요. 이번 사업해도 아주 좋겠어. 사업가의 그런 기질이 굉장히 다분하네. 어떤 사업이에요? 연예인이니까 뭐 연예인 쪽으로 뭐 사업을 하겠지. 엔터 사업이요? 뭐 그러겠지. 그쪽으로 하겠지. 뭐 음식점 이거하고는 안 맞아. 엔터 사업 하겠지. 엔터테인먼트. 그렇구만. 이분 어쨌든 괜찮네. 남자답고. 그래도 되게 다른 여성분들한테도 인기도 되게 많고요. 아 그래? 네. 제가 남자인 제가 봐도 되게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지. 나는 쌍꺼풀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이분 같은 경우는 내 기억에 쌍꺼풀이 없었어. 쌍꺼풀이 없으면서 눈이 컸던 것 같아. 괜찮아. 그래서 김남균 씨가 이제 곧 결혼하신다니까. 저도 좋네요. 왜 자기가 왜 좋아? 좋네요. 그리고 나이가 적으신 게 아니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지. 근데 하여튼 올해부터 지금 잡힌 게 올해부터 4년 동안 이성운이 쫙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뭐 결혼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 결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 4년 안에. 그러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